요즘 정말 정말 힘드시죠? 저도 역시 뭐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일상 그 우리의 그 따분해뒀던 그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 정말 정말 그립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게차 일 같은 경우 이제 아웃도어 일 같은 거는 그래도 일이 간간히 하고 있긴 해요. 아예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요즘 그 봄철이 되니까 보도블록의 계절이라 그랬죠? 여기도 역시 이제 공원 안에 보도블록 가는 곳에 지금 보도블록 하차하러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곳은 하차하기도 좋고 위험성도 많이 줄어들죠. 공원 안에 조그만 광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또 차량 통행은 아예 없는 곳이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런 데는 작업하기 좋습니다. 꿀 빤다 그러죠. 일단 작업하기 좋게 단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원 같은 곳은 사람 완전히 차단하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작업한다 그래갖고선 이제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이쪽으로 지나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소리 없이 옆에 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자자가 왔죠. 요거 오늘 한 네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놀 때가 마땅치 않아 갖고 다시 한번 단둘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차할 곳을 다시 이제 만들고 있죠. 자, 이제 지나다니는 행인 조심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팔레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나만 떠봐요. 이 보도블록이 무게가 다 틀리거든요.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 쌓여오는 게 양이 좀 많으면 무겁고 또는 이제 양이 적으면 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보도블록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또 이제 여기 하차할 때 상황을 봐서 두 개씩 하차하는 게 빠를 것인가 하나씩 하차하는 게 빠를 것인가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2단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공간이 좁잖아요. 여기는요. 일단 여기는 작업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나다니는 차는 전혀 있을 수가 없죠. 뭐 이제 그리고 잠시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완전히 봄이 됐지 않습니까? 뭐 벚꽃이 아주 만발하고 벌써 오늘 아침에는 나오다 보니까 그 벚꽃이 날려갖고선 꽃비가 내리더라고요. 벌써 이제 올 봄도 다 갔단 얘기죠. 꽃 구경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까지 꽃이야 뭐 안 봐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올 지난 그 일요일날 그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 갔다 왔거든요. 뭐 몇 년 만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할아버지 산소가 강원도 쪽에 있어요. 강원도 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기가 좋죠. 그곳에 가니까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번화가인데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곳은 그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얘기죠. 뭐 엄밀히 따지면은 저도 그렇게 다른 지역을 가선 안 되겠지만 또 할아버지 산소를 안 찾아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확진자도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안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접촉 안 하고 갔다 오는 방향을 택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출발했다가 오전에 끝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스크 쓴 사람을 보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곳에 살면은 정말 코로나가 뭔지 이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도 거기서 살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거죠. 전쟁이 나도 왜 옛날에 6.25 전쟁 때도
그 전쟁을 피해간 그 오지 마을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전 세계가 코로나에 난리를 치더라도 그 시골은 코로나에 신경도 안 쓴다는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 물론 이제 외부인들, 저희 같은 외부인들이 가게 되면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지만 제가 확진자 접촉했느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유별나게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밥도 어디 식당 가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제 사무실에서 그냥 혼자 도시락 사다가, 도시락 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최소한의 접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게차이를 가더라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어차피 않지만 더안 나누려고 그러죠, 대화 자체를요. 그리고 저는 지게차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너무 방심을 해도 안될것 같고요. 정말 이 코로나 무서워요, 무서워. 이 일상을 싹 뺏어가 버린 코로나요. 제가 커뮤니티에다 잠깐 사이트 하나 올려드렸는데, 유튜브 주소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형님이세요. 뉴질랜드 살고 계시는데, 뉴질랜드는 셧다운이 돼갖고, 오늘 13일째인가 16일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까도 이제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냥 답답해요.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심심하니까는 집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곳은 이제 잔디밭이라도 있고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 뭐 풀이라도 뽑고 있겠지만 우리 뭐 아파트에서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뭐 컴퓨터만 있으면은 어디다 갖다 놔도 뭐 답답하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기도 넉넉치 않고 또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뭐 유튜브 같은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눈 아파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참 답답한 거죠. 저희 차가 이제 또한대 왔네요. 이제 한대 하차 있고 두 번째 차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두 발에트씩 그냥 떠서 내려도 돼요. 이거는 이제 무게가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발도 잘 빠져갖고 이제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 두 발에트씩 뜨게 되면은 어떤 애로점이 있냐면요, 발이 잘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지게발이 저 앞으로 갈수록 얇아지면서 칼날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제 있는 쪽으로 오면서 두꺼워지잖아요, 지게발이요. 그러면 이제 지게발이 잘안 빠져요. 밑에 고이고 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팔레트는 팔레트도 가볍고, 또 발도 잘 빠지고, 이제 팔레트가 가볍다 보니까 지게발이 깊숙이 안 넣어도 돼요, 지금요. 좀덜 넣더라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 팔레트 무거운 거는 두 팔레트 뜨게 되면은 방향 회전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한번 보여드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전에도 뭐, 그런 동영상은 올린 적도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 지게발이 깊숙이 두개 꼈을 때안 빠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내는 게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레트는 굉장히 잘 빠진다는 거, 지게발도 잘 빠지고 보도블록도 가볍다는 거. 아주 이거 이제 보도블록 작업해도 이런 데서 하면은 아주 꿀 작업이죠.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 대신 이제 단점은 일이 금방 끝나니까 제 이제 매출이 많이 안 오른다는 거죠. 지게차는,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이 지게발 꽂는 순간부터 매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래 할수록 제 매출은 올라가는 거지만 이제 그런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도로에서 만약 보도블록 작업을 하게 되면은 돈을 더 받더라도 그거보다는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쉽게 쉽게 하는 게 좋죠, 작업이라는 거는요. 솔직히 그 지게차는 언제든지 그 사고라든가 이런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요. 그거를 갖다가 내색을 안할 뿐이죠. 이런 곳에서도 너무 안심하고 작업을 해서는 안 돼요. 언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4대 하차를 했는데
이제 두 대하고 세 번째 차 하차하고, 아니죠, 두대 하차하고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또 나머지 두 대를 하차하는데, 마지막 차 오신 분이 또 저희 구독자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블록 씻고 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그 동영상까지는 못 찍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반가우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이었는데, 25톤 끌고 오신 분이었는데, 제 목소리 듣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날 이날 이제 바빴어요. 요거 이제 두차 하차하고 점심 먹고 또두차 하차하고 나서 바로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우리 구독자분하고 음료수 한잔못 마신 거 있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작업이 벌써 3월 23일 날 작업한 거잖아요.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음료수 한잔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기는 이제 음료수 살 데가 없지만 조금 나가면 있어요. 여기다 차 세워놓고 가서 음료수라도 한잔 마시고 얘기 좀 나누다 헤어졌으면 좋을 텐데, 우리 또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바빠요. 물 한가할 때는 죽어라 한가하다가, 바빠지면은 10분 20분이 착 없습니다. 우리 그 여기서 만났던 구독자분, 행신동에서 보도블록 싣고 오셨던 우리 그 구독자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음료수 한잔못 마셔갖고 너무 안타까워요.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여튼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